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4.3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섭 에메랄드 이상 데이터 기준 상승세를 보이는 챔피언들을 살펴봅니다. 4일간의 데이터이므로 값이 조금 튀거나 지표 변화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본수가 너무 적을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우솔의 근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픽스 너프가 없었다면 오늘 떡상 영상 1위를 차지했을 아우솔입니다. 하지만 패치 첫날 지표가 너무 좋아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핫픽스 너프를 받았죠. Q스킬 별가루 중첩이 1에서 3으로 올랐다가 최종적으로는 2로 조정이 되었으며 W스킬은 버프를 받기 전보다 밸류가 떨어졌습니다. 쿨타임은 롤백이 되었고 Q스킬 추가 피해량은 1렙 기준 14%였던 것이 18%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8%가 되었거든요. 즉 2스킬을 통한 별가루 중첩을 줄인 대신 Q스킬 초당 만화 성원의 감소 그리고 별가루 중첩 쌓이는 속도 버프를 통해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사실 지난 패치에 픽률 0.8%, 승률 51%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 픽률이 너무나도 크게 뛰어올라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양일간의 데이터를 보면 픽률 6%에 승률 49.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챔피언 파워커브를 통해 강해지는 속도를 보면 이전보다 살짝 더 빨라졌거나 비슷한 수준이라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데이터가 좀 더 쌓여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픽스까지 포함하여 딱히 패치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급한 불을 일단 끄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려는지는 지켜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인 떡상 탑 14 시작해보겠습니다. 서폿 마오카이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어제 리뷰를 했었습니다. 탑이나 정글 마오카이를 살려둔 채 조정하려 한 것이 문제였다까지 이야기했었는데요. 탑 마오카이는 이번 패치 픽률 1.6%, 승률 54.9%를 기록하며 더 날아올랐습니다. 심지어 오늘을 기준으로는 승률 55%를 넘기기도 하였죠. Q스킬의 밸류가 올라간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강해지는 타이밍이 살짝 당겨졌죠. 만약 이 계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탑 마오카이의 중반 영향력을 막아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크는 버프를 안 받아도 그냥 넘어갈 만한 체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꽤 큰 버프를 받았다 짚어드린 점이 있습니다. 방어력, Q, W 모두 버프를 받았고 E스킬 너프로 조정을 하였죠. 그 결과 파이크의 승률은 51%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픽률도 8%가 넘게 뽑히고 있기 때문에 1티어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꿀벌 마크도 미리 달아줘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서폿이 은근히 밸런스가 잘 안 맞습니다. 좋은 놈들만 좋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꿀냄새 나는 서폿들 위주로 플레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레넥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죽어 있었거든요. 대회에서도 안 나온 지 꽤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 패치 기본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이템 올리는 내용을 보면 간접적으로라도 버프를 받은 게 없었습니다. 대신 보시면 원래 성적이 잘 나오던 월식 불클 미드가 메인으로 이동하였고 발분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표본수가 조금 적어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카밀과 같은 챔피언들도 자기들이 올리는 아이템들이 변화가 없었음에도 지표가 올라갔더라고요. 그 중심엔 갈라진 하늘의 변경이 대부분 좋지 않게 작용하였고 이를 기회삼아 상승세를 레넥이나 카빈이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템 지표를 보면 꽤나 하락한 모습을 달라진 하늘이 보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니달리가 크게 떡상한 것도 레넥톤에게는 호재였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333게임 기준 듀오 승률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패치 듀오 승률은 44.6%였습니다. 세트는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발분의 변경이죠. 재화를 벌어들이는 정도를 측정해보면 발분 쪽이 정말 지표가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그리고 발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챔피언? 세트죠. 단숨에 52% 근처까지 승률이 올라가 부활의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렸습니다. 탑 챔피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라의 변경, 발분의 등장 등 아이템 변경 쪽이 탑에 큰 변화를 가져왔네요. 그리고 요릭은 자기가 직접 버프를 받기도 하였죠. 그 방향은 방관템이 아닌 부르저로 쓰이기를 바라는 쪽이었는데 일단은 템트리가 굉장히 갈립니다.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승률이 50% 라인을 안정적으로 넘긴 게 고무적입니다. 그전까지는 픽률이 낮은 편이어서 승률이 들쭉날쭉했었는데 이제는 픽률이 2%를 안정적으로 넘기다 보니 승률 라인도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죠. 좀 더 빌드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라이엇 개발팀의 의도대로 부르저 계열로 좀 더 연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트린다미어는 크라켄 변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발분을 올리는 경우가 이번 패치에 들어와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전 패치 5티어라 평가할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3티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꽤나 크게 떡상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만 놓고 보면 트린보다 세트 쪽에 좀 더 눈길이 가긴 하지만요. 시바나는 AP 시바나 쪽을 밀어주는 패치가 있었고 정글 쪽에서 크게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전 패치 승률 45%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단숨에 50% 근처까지 회복하며 사용할 수 있는 픽의 범주에 들어갔죠. 부시골프 구간에서는 픽률 2.3%, 승률 51.4%를 기록하며 시동을 제대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시골 구간 전통의 정글 입문 챔프 중 하나가 또 시바나거든요.
여기도 아이템 패치 덕을 봤습니다. 이번 패치 영겁의 밸류가 꽤 올라갔었죠. 이게 카사딘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파워 커브를 비교해보면 중반 타이밍의 파워가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보이시죠? 카사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분이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좀 더 스무스하게 전성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페를 상대로도 꽤 뽑을 만한 픽이니 간만에 기회를 잡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도 쓸만한 정글러였는데 자잘하게 버프를 더 받았거든요. 픽률 4.6%, 승률 52%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6.6%, 승률 52.9%를 기록하며 꿀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고요. 대신 그브나 리신을 상대로 크게 이긴 판들이 많아 만약 차후 이 둘의 픽률이 떨어진다면 탈리아도 살짝은 지표가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 촉수 사거리 증가라는 꿈만 같은 버프를 받은 일라오입니다. 대신 확실히 촉수 데미지가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스킬을 맞춰야 데미지가 아프네 만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픽률 2.9%포인트, 승률 1.7%포인트가 상승하여 51%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짚어드렸던 일라오이와 쇼진과의 시너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빌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쇼진 지표가 좋은 편이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라오의 스킬 구성을 생각해보면 지금 메타에서 꽤 쓰기 좋은 상태거든요. 정글러에게 정글링 속도 관련 패치는 항상 중요하다 강조를 드립니다. 기본 체급이거든요. 샤코는 W 버프 덕에 픽률 1.2%포인트가 올랐는데 승률이 무려 4.3%포인트가 뛰어올랐습니다. 어제 서퍼 샤코는 떡락에서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정글 샤코는 무려 떡상 4위를 기록하게 되었죠. 사실 이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게 만들 정도의 버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방관템의 너프, 갈라진 하늘의 변경 등으로 주력 AD 정글 챔피언들이 하락세를 보였던 게 맞물렸던 게 아닌가. 결과적으론 두 포지션 지표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인지라 포지션과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일단 성공하긴 했습니다. 공격력 2를 증가시켜주면 승률이 1%포인트 오른다. 원딜쪽 패치 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리에게는 공격력을 3에나 올려주었고요. 제리에게 중요한 궁풀도 파격적으로 줄여주었어요. 그러면 1%포인트보다 훨씬 더 많이 승률이 오르겠죠. 실제로 픽률 3.9%포인트, 승률 2.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48%대 승률까지 회복하였으니 이제 제리를 찾는 유저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7.6%, 승률 49.4%로 복귀 마쳤거든요. 템트리 이사도 순조로이 마쳤습니다. 이제 제리를 좀 더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트페가 떡상 2위를 차지합니다. 대신 미드 트페 아니고요. 원딜 트페입니다. 픽률 6%, 승률 52.9%를 기록하여 이제는 정상 원딜 픽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롤을 오랫동안 관전한 입장에선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싶네요. 생각보다도 지표가 좋습니다. 그리고 트페 원딜이 주력으로 올리는 아이템들 모두 기분 좋은 변경점들이 있었죠. 이 정도 추세라면 일반 유저들이 궁금해서라도 트페 원딜 쪽으로 더 몰릴 것 같은데 트페 원딜 사용법을 아예 집중 조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마스 이상 구간에선 픽률 6.7%, 승률 56.9%를 기록하여 트페가 뱀픽창에 뜬다면 원딜 트페겠구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미드 트페도 픽률 12.4%, 승률 52.2%를 기록하고 있네요. 트페의 세상입니다. 니달리가 제대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스킬 힐량 버프는 과도하게 들어간 것이라 지표가 말해주고 있네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니달리의 경우 보통 해외 서버를 기준으로 밸런스가 많이 맞춰지기 때문에 유독 한국에서 고점을 크게 갱신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서버 에메랄드 이상 구간에서 니달리는 픽률 9.7%, 승률 52.7%를 기록하며 최정상의 자리까지 단숨에 복귀했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북미에선 픽률 4%, 승률 50.9%, 유럽에선 픽률 3.5%, 승률 51% 적당한 수준에 머물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니달리가 지금 상태로 너프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11.6%, 승률 53.8%, 마스 이상 구간에선 픽률 12.3%, 승률 56.3%를 기록하고 있으니 니달리를 잘 다루는 정글러와 다루지 못하는 정글러 간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어렵네요. 이번 시즌은 유독 밸런스가 깨지는 챔피언들이 많은데 잘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오늘은 14.3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